와! 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게 4.5도네요? 네. 4.5도인데 1도 닫아서 3.5도예요. 3.5도요? 네. 와. 견적 한 번만 내주시겠어요? 지금, 아까 290이 나왔잖아요. 네. 320까지는 올라가요. 320까지요? 그냥 올라가요. 와. 왼발을 들었다가, 앞꿈치 붙여 상태에서 쾅 밟아보세요. 지면 발력으로. 네. 소리가 얇아요. 네.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서 깊은 게 아니라, 네. 체중의 힘을 가지고 칠 수 있어야 돼요. 어. 저는 이게 하는 건데요? 이게 끝이잖아요. 네. 이게 소리가, 제가 세게 밟아볼게요. 얇죠? 네. 세게 밟아도 얇아요. 근데 깊게 밟잖아요? 어? 다르죠? 그러네요? 아. 이게 밟는 포인트와, 네. 지면에 밟았을 때 힘을 정확하게 써야 돼요. 아. 더 뭔가 꾹 누르는 느낌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탕 밟잖아요. 네. 이 발이 앞발과 뒷발을 똑같이 동시에 힘을 탕 하고 밟을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네. 이 힘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아, 그렇죠. 이 힘이, 그렇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의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 들어온 힘이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를 타고 반대쪽 대퇴 이두락 내전근으로 들어와요. 그럼 힘이 들어오겠죠? 네. 들어와서 힘이 들어오면은 여기로 다시 넘어가야 돼요. 네. 대퇴사두에서 대퇴 외전근으로. 네. 넘어왔죠? 그러면 나머지 힘이 끝에 짜겠죠? 이 힘을 다시 반대로 코어를 통해서 내전근과 대퇴사두로 다시 넘어와야 돼요. 힘을 이렇게 밟아서 넘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넘어와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요.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 어느 흐름으로 갔다 와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못할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안 해요.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구분 훈련을 따로 해요. 네. 구분 동작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갈 때 앞에 근육의 힘과 종아리의 힘이 이렇게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힘이 들어가잖아요. 앞에 들고 이렇게 했을 때 종아리 힘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 상태로 밟고 일어났을 때 허벅지 힘이 들어오는 훈련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훈련을 해요. 그래서 내려오는 밟는 힘을 따로 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밟기 전에 힘이 들어오는 걸 먼저 줘요. 안 닿죠, 뒤꿈치. 알겠다. 네. 그리고 여기서 밟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또. 네. 밟고 나서 힘을 넣어주는 것도 따로 해야 돼요. 이 훈련을 다 따로 해요. 와. 예, 장타가. 이건 진짜 거의 프로페셔널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프로님은 팔로 스윙을 해서 공을 맞추냐, 하체로 스윙해서 공을 맞추냐라고 하면은 하체네요. 하체긴 한데. 네. 이게 두 개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근데 우리 골퍼분들은 팔로 쳐야 돼요? 팔이 아니에요? 하체로 쳐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한단 말이야. 다 써야 돼요. 두 개 쳐요. 두 개 다 써야 돼요. 두 개 다 써야 왜냐면, 근데 저는 설명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지면 발력을 밟잖아요? 네. 쾅 밟으면 지면에 힘이 올라오죠. 네. 지면에서 반대되는 힘을 쓰잖아요. 아, 그쵸, 힘이 반사되니까. 밟음과 동시에 몸의 힘을 다 생략하고 이 밟았던 힘이 일로 다 들어와야 돼요. 아... 손으로.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 여기서 쓴 힘이 다 하체로 가야 된다는 걸 이해는 했는데 못할 것 같아. 따당을 하자는 거야. 밟는 순간 힘이 들어와야 돼요. 와. 따당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는 정말 훈련이 많이 돼야지만 몸으로 좀 느끼면서, 네, 맞아요.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네요. 오! 아, 시도했어. 최상급자, 중상급자, 초급자로 제가 거꾸로 내려올 거예요. 아. 최상급자 먼저 해드릴게요. 예? 프로님들한테 레슨을 하는 걸로 저요? 제가 해드릴게요. 살려주세요. 아니요, 무서운 건 아니에요. 제가 어깨가 요새 좀 안 좋아서. 아, 어깨 아무것도 안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저는 하체만 잡을 거고. 허리도 사실. 아, 허리 안 써요. 안 써요? 아니, 똑같이 치시되, 예. 손만 빠르게 내려오세요. 예? 손을 빠르게 내려올 손을 수 있는. 빠르게 내려와요? 네, 가장 빠르게 내려오세요. 네? 쳐요? 네, 치세요. 우와! 날아갈 뻔했어. 와, 힘이 그냥 내 다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돌린 게 아니고 왼쪽으로 체중의 힘을 넣어주면서 같이 돌린 거예요. 어. 네. 해볼게요. 우와. 지금은 팔이 조금 못 따라온다. 네, 못 따라와요. 쇼라는 게 아니고, 약간 어렸을 때 기계에 매달려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프로님들 처음에 하면은, 남자 프로님이고, 최근에 여자 프로님도 했는데, 약간 투포한 느낌이에요. 네, 좀 힘들어요. 이걸 못 따라와요. 제가 팔을 해볼게요, 빨리. 네.
팔이 안 따라와. 지금 못 따라와서 구멍이 이렇게 가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따라오시는 분을 못 봤어요. 이거는 근데 이 느낌을 본인의 힘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연관리를 이렇게 쓰잖아요. 저는 잡고 돌린 게 아니고요. 네. 백스윙 했잖아요. 이쪽 손으로 당기면서 돌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지면 발력을 쓰면 왼쪽으로 당기면서 골반을 열어주고 돌리고 얘는 밀어주면서 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 밀어주면서. 그래서 치고 나서 왼쪽으로 끌려가잖아요. 예. 제자리 돌았으면 이쪽으로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끌려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체중이 이동이 돼야 된다라고 네. 말씀이시잖아요. 저 그러면 이번에는 이 느낌을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우리 홍현준 프로님의 필드용 샤프트 클럽입니다. 힘들다. 그렇죠. 부샷. 와. 야, 괜찮은데요? 네, 세게 칠 때는 지면 발력이 강해져야 됩니다. 아니, 박형준 프로님. 예. 저 약간 오늘 약간 좀 벌컥 된 느낌이에요. 네, 좀 벌컥 된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홍현준 프로님한테 배우자는 그 느낌 때문에 네. 지금 갑자기 프라이드가 올라갔어요. 약간 저 약간 뭔가 된 것 같아요. 다 들어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아, 이게 저절로 왼팔이 뒤로 떨어지네. 네. 베가스 가야겠다. 가시죠. 와! 오! 77.7. 야무지다, 야무지다. 자, 가보자.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됐! 나 저 사고 쳤어. 나 사고 쳤어. 여러분, 아유, 역시. 고맙습니다. 야, 컨텐츠 만들었다, 씨. 드라이버 나 거리 안 나간다는 사람들 들어와. 드라이버 거리 안 나간다는 사람들 들어와. 자, 여러분, 315야 돼. 아, 와. 저는 315야 돼 처음 봤어요. 그럼 네. 몇 개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야. 막 어디 가서 힘을 막 써야 될 것 같아. 우와! 어머, 진짜 어떻게 멀리 이렇게 똑바로 가요? 와, 진짜 겁나 잘 친다. 야! 8363개! 볼 스피드가 89마일, 와. 우와! 야, 와. 나왔다, 나왔다. 야, 이렇게 똑바로 가는 데로 가요. 와. 홀 스피드 90마일, 와, 대박. 오늘 우리 홍현준 프로님이 아시아 최고 장타자, 우리나라 진짜 넘버원, 네. 어떻게 장타를 치는지, 네. 와, 너무 잘 배웠어요. 와,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박현준 프로님, 오늘 소감 어떠세요, 소감? 저는 진짜로. 제가 낼 수 있는 최대 리그를 저는 그동안 내고 있다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완전 그냥 완전 착각. 그러니까 그냥 완전 저 스스로를 너무 저평가한 맞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와, 오늘 홍현준 프로님께서 힘을 쓰는 방법들, 이 발바닥에서부터 이 압력과 이 체중의 이동들 이런 걸 또 배워봤는데 사실 아직 몸으로 익혔다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제 거리가 더 이상 늘 수 있다는 것에 사실 지금 되게 굉장히 설렙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GDR 레슨 위드 네. 뉴스타에서 우리 홍현준 프로님 이렇게 뉴스타 모시고 네. 진짜 너무 뜻깊은 12월의 특집 레슨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싶고요. 또 GDR에서 실제로 이렇게 장타 대회 우승하신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네. 이 장타의 클래스는 또 정확도에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걸 옆에서 배웠습니다. 앞으로의 좀 이렇게 계획이라든지 활동은 어떻게 되실까요? 계획은 저는 이제 선수니까 네. 아직도 이제 시합을 나가고는 싶은데 네. 저도 이제 선수 생활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 진짜요? 왜요? 네, 허리 디스크 두 번 터지면. 네. 아, 정말요? 그러니까 본인의 한계점이라는 게 저는 이미 넘어 선 상태로 지금 아, 하고 그러셨군요. 있던 상태에서 다시 터진 거라. 진짜 죄송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야,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셨던 네. 거네요. 그렇죠. 정말 눈앞에 이게 잡힐 게 보이면 네. 진짜 몸이 아파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이 장타 쪽에서는 선두주자로서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장타를 도전하실 분들의 그런 기준이 또 되실 분이라서 네. 또 앞으로도 또 네. 멋진 활동들 부탁드리고요. 항상 네.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요. 매주 업로드되는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